요 녀석도요, 보세요. 뭐냐면,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녀석도 지금 요 가속도 신경 쓰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딸랑딸랑인데, 요 부분을 잘라서 보라 이거야. 요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요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요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단진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 뭐 밑에를 잘라서 왔다 갔다 시켜도 되는 거고. 바로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어서 이 원운동에 대한 이 복잡한 원운동을 하나의 방향으로 단순화시키고 그거를 단진자와 이거 너무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닐까? 로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진자에 대한 내용을 원운동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키우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 딱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쭉 해서 X만큼 장전을 시켜놨다고 해보죠. X만큼. 그러면 이게 놓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복원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되돌리는 힘.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여기 매달린 줄이 이제 길이가 L로 주어져 있는데 이 줄을 쭉 연장하면 요 지금 요 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력 성분이 있어요. 여기 중력 성분 mg 보이죠? 됐죠? 얘가 복원하려는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요 녀석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 지금 선생님 여기를 X로 뒀는데 요 세타가 작은 상황에서는 요 지금 X나 여기의 X나 사실 길이가 거의 근사적으로 똑같아요. X가 작을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삼각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되거든. 그럼 요 작은 삼각형으로 나누게 되면 요 작은 삼각형도 요 직각에다가 여기 세타가 똑같아요, 얘랑. 그렇죠?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즉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복원력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서 좀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복원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얘랑 똑같거든. 여기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하고 똑같거든. 요 녀석하고. 그래서 요 녀석을 구하면 이게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복원력. 그때 여기 빗면의 크기가 mg죠. 요 세타가 바라보는 게 바로 요 지금 요쪽 우리가 구하려는 거니까 이게 사인 성분. 그래서 이 복원력이라는 이 F라는 것은 자 문제는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를 잡아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mg에다가 얼마? 그렇죠. 사인 세타를 해주면 그게 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요걸 구했는데 똑같다. 그렇죠? 이게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녀석을 한번 또 우리가 근사를 한번 해볼 건데 요큰 삼각형을 한번 또 이용할 거거든요. 요큰 삼각형. 그 요게 보면 x랑 y랑 같은 게 이제 요 삼각형을 한번 이용하다 보면은 자 요게 이제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럼 요 l 요 사인 세타가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사실은, 자, 여기서 한번 유도하는 거, 요큰 삼각형에서 유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L 사인 세타라는 값이 X가 됩니다. 즉,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L분의 X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요 녀석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시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MG에다가요. 그 다음 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L분의 X. 요게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원력도 선생님이 한번 요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복원력이라 함은 이 복원력이라 함은 요거 m하고 g하고 그냥 묶어서 생각해 그냥 중력으로 mg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이 복원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아니 당연하지. 어? 지금 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돼서 복원되는 거지. 만약 중력 없어 봐. 내가 이만큼 장전해놨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동동 떠 있지. 요 자리 그대로 있지.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얘가 일로 오는 거거든요. 마치 여기서 활 쏘는 것처럼 이만큼 장전되면 이 장력과 중력의 이제 합력을 해서 얘가 이렇게, 요거, 요렇게 잡아당겨, 요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처럼, 이게 화살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화살처럼 얘를 이만큼 장전시키니까 팅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거든. 그렇죠? 근데 어떻든 간에 중력이 없어버리면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장전해놓으면 그냥 거기 동동 떠 있거든.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커지면 복원력 커진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L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복원력이 줄어요. 이거 이해 가죠? 왜냐하면 중력에 대해서 얘는 뭐야? 반대 효과잖아. 아니 중력이 아래쪽인데 이건 반대 효과인데 얘가 커지면 중력에 의해서 지금 얘가 복원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 반대 효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복원력 떨어지겠지. 아 이걸 뭘 외우냐고. 당연한 거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X란 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 X란 게 커지면 아 복원력이 커진다고. 지금 활 쏘는 건데 여기서 요만큼 장전하는 것보다 이만큼 장전해 놓으면 더 복원 잘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응? 더 많이 장전시켰어. 그럼 복원도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복원력, 이 F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mg에다가 당연히 장전하는 거에 비례하고 이 중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추의 진자에 기례하는 반비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원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을 또 뭘로? 아까 봤던 원운동하고 겹쳐놓게 되면 뜻하지 않게 또 진자의 주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우선 여기에 복원력은 뭐였냐면 원운동의 복원력이라 하면 어떤 형태였어요? m에다가 질량 m짜리라면 오메가 제곱의 x 형태였죠. 근데 이게 진자랑 이것도 비슷하다 이거야. 진짜의 복원력하고 이거 비슷하지 않아?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얘네들을 같이 놓는 거예요. 1분의 x가 되죠. 그럼 얘네들 잘 보세요. 얘 생략되죠? 얘 생략됩니다. m 생략되죠? m이 역시 생략되네요. 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복원력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죠. 그쵸? 여기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들도 생략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오메가에 대한 그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 이게 흥분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힘내. 자,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L분의 G 형태꼴로 나오거든요. 응? 그럼 이제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를 또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기는 여기서 색깔 다르게.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이 L분의 G죠. 그러면 오메가라는 것은 2πf의 제곱이 L분의 G이기 때문에 이 제곱이라는, 아이고, 이게 다 지워지네, 이게. 아이고, 다시 살리고. 자, 지우개로 지울게요, 지우개로.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을 여기서 이제 없애주게 되면,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쓸 자리가 없어. 자, 이렇게 하고, 이퀄도 다시. 이퀄 세워놓게 되면 요게 이렇게 루트가 씌워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 하게 되면 2파이 넘어가고 나서 요게 이제 진동술하는 게 이제 주기분의 1 형태로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기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 2파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만 이제 뒤집어지니까,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루트 씌워주고 G 들어가고 L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요게 이제 진자의 주기가 되는데, 자, 요것도 분석 한번 해보자 이거죠. 분석 한번 해보자. 외우지 말고. 이 G가 커지면은 여러분들 주기가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인데 그게 크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태양이 잡아당긴다. 어디 까불고 얘가 촐랑촐랑대. 빨리 제자리로 와야지. 바로 이런 얘기.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자, 반대로 L이 길어지게 되면 주기는 길어지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거뭐 어렸을 때뭐 그네 같은 거. 동네 그네 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되면서 가는데 이게 막그 고목나무 같은데 매달리는 이게 줄기 막 이게 춘향이 그네 같은 거 보면 타는 거 혹시 본적 있어요? 춘향이는 아나요? 아, 나도 몰라. 직접 본거 아니야. TV나 이런 거 봤지. 휘청휘청 하면서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줄이 짧으면 딸랑딸랑 거린다고. 줄이 길면 휘청휘청 한다고. 그래서 줄이 길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유 있는 그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 물체에 매달린 질량 혹은 주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되겠죠? 이건 자유낙하랑 비슷합니다. 코끼리나 개미나 똑같이 떨어지는 거랑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아까는 여러분 질량하고 관계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중력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냥 오로지 용철에 관련되고 용철하고 쉽게 말하면 이 질량이 서로 막 이게 막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중력이 관여하죠. 중력이. 중력이 관여하는 건 여러분 자유낙하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질량과 관계없어요. 코끼리나 개미랑 똑같이 이 G라는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빗면에서도 똑같이 가속도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되겠죠.